안녕하세요. 루비맨입니다. 여러분,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생각나는 식재료가 있죠. 바로 황태입니다. 오늘은 명태 그리고 황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노래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특별히 그 명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즐기죠. 우리나라 사람같이 명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서양에서야 그 튀김 원료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에서는 주로 어묵 원료로 이렇게 사용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명태를 말려서 또 반건조해서 다양한 방법의 그 여러가지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 명태는 이야기도 많고 노래할 거리도 많은 그런 아주 각별한 생선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이제 황태이기도 한데, 황태는 사실 강원도에서 겨우 내내 얼렸다 또 녹였다 이렇게 되면서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건조 생선 아닙니까? 일종의 건어물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태에 대해서는 냉동한 상태로 동태, 이렇게 해서 동태찌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또 반건조로 해서 코다리 요리, 코다리찜, 코다리 조립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우리는 명태를 건조해서 북어와 또 황태 이렇게 그 건어물로 만들어서 북어채나 북어국을 만들어 드시죠. 또 황태구이도 만들어서 드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는 그 생선이 바로 명태, 북어, 그리고 황태인데, 이 황태는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황태는 그 강원도 대관령 쪽에서 덕장이라는 곳에서 겨우 내내 한 3, 4개월 걸쳐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식품공학적으로는 동결건조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그 식품공학이 발달되기 수백 년 전부터 이러한 동결기법을, 동결건조기법을 활용해서 음식 재료를 만든 아주 지혜로운 민족이죠. 이 황태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우리가 술 해장할 때 우리가 황태, 북어국 드시지 않습니까? 역시 그 북어는, 황태는 우리 간 건강, 해독에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메티오닌이라는 성분, 또 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의 그 해독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 피부 미용,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참 유익함 많이 가져다 주는 북어, 그리고 황태, 동태, 이런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된 황태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바람 맞으며 겨울 내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네. 꾸덕꾸덕 낮에 햇살에 잠시 몸을 녹이다 밤이 되면 또다시 꽁꽁
견디며 태어나는 황태. 황태, 황태, 식탁의 황태자. 고맙습니다. Thank you. Ruby Man.